완전 1도부터 배우겠습니다. 음악에서 1도는 그 자신입니다. 자, 도와 도. 음과 음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0이어야 되는데 음악에서는 0이라고 하지 않고 1이라고 합니다. 레하고 레면 뭐예요? 레하고 레는 1도가 되는 거예요. 미하고 미도 1도. 솔하고 솔도 미 1도.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마디 보면 미하고 미 샵이 있습니다. 그쵸? 몇 도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실래요? 우리가 음정의 종류에는 완전, 장, 단, 증, 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자신은 1도라고 했어요. 미하고 미 샵이 나왔습니다. 이건 몇 도일까요? 제가 몇 도일까요 했습니다. 무슨 음정일까요가 아니라 몇 도일까요? 우리 석두님 적어주세요. 몇 도예요? 그렇죠. 샵이 있건 플랫이 100개 붙었건 1개 붙었건 그 자신은 무조건 1도예요. 자, 그 자신이란 말은 무슨 샵 붙어 있어도 미기 미잖아요. 미 샵이지 이걸 보고 뭐 다른 뭐 파라고 하거나 솔이라고 하지 않거나 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음정을 계산할 때 첫 번째 샵이 있건 없건 다 띄고 생각한다.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정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띄면 이 샵을 띄면 임시표시를 다 띄면 미하고 미밖에 안 남죠. 그래서 얘는 1도 거예요.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도 무조건 1도예요. 얘는 자 1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데 이게 무슨 1도일까요? 자 완전 음정의 종류에는 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뭘로 갈 수 있냐? 완전 1도 아니면 완전 1도 아니면 뭐예요? 완전에서는 감음정 아니면 증음정으로 가요. 완전 1도라는 것은 갈 수 있는 음정이 감음정 아니면 증음정 혹 겹중으로도 갈 수 있겠죠? 혹 감음정에서 격감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쵸?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이에요. 완전에서 감이란 건 반음 사이가 더 줄어들어서 감이로 가겠죠? 증이란 건 더 증가했기 때문에 그 두 음 사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생각하자. 우리 지금 완전 음정의 종류인 1, 4, 5, 8 중에 1을 감으로 갈지 증으로 갈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미하고 미 1도라는 걸 찾았어요. 자, 이제부터 이해하실 때 진짜 각도기다 생각하고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각도기예요. 진짜 각도기. 우리가 보여지는 각도기 있죠. 자, 제가 지금 손에 각도기예요. 딱 지금 아주 1도예요. 바닥에 있어요. 자, 미하고 미가 1도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 미가 반음 찍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샵 사다리꼴은 반음 올리란 뜻이죠. 이게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늘었죠. 이 반음이 하나 늘었어요. 왜냐면 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완전 1도였는데 거기서 반음이 하나 늘었었죠. 거리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더 각도가 벌어졌죠. 음과 음 사이가 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음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 1도라고 해요. 증가했다 해서 증 1도. 자, 그러면 기타에서 증 1도란 거를 쓰냐?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 뭘 쳤냐면요. 미하고 미에 샵을 올린 거. 자, 이건 어떨 때 쓰냐면 흔히들 뭐 약간 그 괴기스러운 느낌을 준다든지 긴장감을 높일 때 자, 기타들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약간 재즈에서 좀 많이 써요. 약간 이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증일도 자,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산수적으로도 이해하시고 기타적으로 이해한다면 미하고 미를 반으로 올린 게 파인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미파 2도 아니냐? 그건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하고 미샵이지 미하고 파가 아닙니다. 미샵이 파긴 파예요. 그래서 이건 가미도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단위도 아니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딴 이름 한 소리라고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한 명칭은 이름은 증1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증1도를 약식 코드로 약식으로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플러스 1도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 1도가 바로 똑같은 의미예요. 증1도랑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그리고 증1도는 기타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 쓰이기도 한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기타를 치고 외워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왜냐면 이거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음정을 산수적으로 계산하는 법.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쏘라고 쏠이에요. 그렇죠? 저 오늘 3시간 동안 할 겁니다. 쏘라고 쏠. 무조건 몇 도? 아, 음정 빼고 그냥 빨리 말해주세요. 솔 플랫하고 제자리 소리 나왔어요. 이것도 무조건 1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그렇죠. 무조건 도수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도수. 음정의 종류가 있고 도수가 있어요. 자, 1도예요. 자, 1도에는 무조건 뭐가 있냐? 완전 아니면 증 아니면 감밖에 없어요. 그렇죠? 1도의 종류에는 아까 완전 1458 있었죠? 그래서 완전은 갈수 있는 게 감음정 아니면 증음정. 외우는 거예요. 이 표를 사진 찍듯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착각 찍어 놓으세요. 감음정, 증음정으로. 자, 완전은 1458, 장단은 2367. 자,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게 또 나올 수 있는 게 감음정 아니면 증음정. 뭐 거기서 좀더 오버한다 그러면 겹감, 겹증 뭐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겹증 1도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증1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일단 음악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해볼게요. 자, 1도인데 자, 볼게요. 이제 앞에서부터 앞에 임시표부터 하나 보는 거예요. 뒤에 임시표는 일단 무시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음정을 계산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띄고 보고 계산해서 도수를 먼저 계산한다. 그 다음에 볼게 임시표. 앞에 있는 음정, 아래에 있는 음정이라든지 앞에 있는 음정을 먼저 계산해요. 뭐그 순서에 상관없긴 하지만. 자, 똑같은 1도였어요. 그쵸? 똑같은 1도. 딱 바닥이 있어요. 근데 앞에 솔이 내려갔어요. 반음이. 내려갔어요. 사이가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죠? 완전해서 사이가 1도만큼, 반음만큼 벌어지면 어디로 간다? 증으로 간다. 그래서 이건 증1도예요. 근데 뒤에 또 제자리가 있어요. 뭐예요? 아, 얘는 그대로 있어라. 결론은 이 반음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증가했죠. 그걸 보고 증1도라고 합니다. 자, 증1도. 이거를 다른 말로, 자, 1도는 재미없어요. 그쵸? 1도는 재미없어요. 근데 2도, 3도, 그때 가면 갈수록 또더 재밌어집니다. 인내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음정을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자, 증1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몇 도? 자, 문제 나갑니다. 그럼 몇 도일까요, 이거? 너무 쉽죠? 샵이 붙었건, 플랫이 붙었건, 무조건 1도. 야, 랭크인 좋습니다. 그런 반응 좋습니다. 자, 1도. 자, 1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음정일까요? 힌트. 이거는 완전 아니면 증 아니면 감음정, 그러니까 완전 1도 이거 중에 있어요. 완전 1도, 증 1도, 그 다음에 감 1도, 겹증 1도, 격감 1도 중에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완전 음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음정은 완전 증, 감, 겹증, 격감이기 때문에요. 자, 도대체 몇 도일까요? 이제 음정 종류. 완전 1도일까요? 증 1도일까요? 겹증일까요? 감 1도일까요? 격감 1도일까요? 자, 어려우시죠? 여기 파샵이라고 있죠? 파샵이란 거는 원래 파에서 어떻게 해요? 반음이 올라가는 상태죠. 벌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1도에서 반음이 간격이 벌어지면 증1도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뒤에 걸 볼게요. 뒤에 거 보면 뭐 있어요? 또 파가 반음이 내려갔대요. 뒤에 게 내려갔대요, 반음이. 자, 증1도에서 반음이 더 늘어나면 뭐가 돼요? 겹증1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지금 저처럼 계산하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이를 이렇게 벌리면서, 아, 반음이 늘어날 때마다 증, 또 반음이 늘어나면 격증, 완전에서는. 자, 완전 1458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무조건. 이게 바로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쉬운 계산법이에요. 뭐 반음 계수 셀 필요 없어요. 자, 잘 볼게요. 단지 내가 외우라고 할 때는 외워야 돼요. 이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하는 거는 겹증입니다. 겹증1도. 겹증1도를 약식으로 우리가 쓰면 어떻게 쓰냐면 곱하기라고 해서 곱하기 5도 1도라고 합니다. 1배속이 아니에요. 겹증1도의 저 약식 기호입니다. X 더블 X. 반올 두번 올라갔다고 해서 겹증1도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4도에는 반음이 한 개냐 두 개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미, 파하고 시도는 무조건 음악에서는 반음이에요. 임시표가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요. 그쵸? 그 상태에서 4도라는 그 사이에는 자, 4도를 어떻게 저기 뭐야? 4도인지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신부터 출발해서 도, 레, 미, 파. 4도잖아요. 그 자신이 1도고 그다음에 레, 미, 파. 4도죠. 그러면 도, 레, 미, 파에 미, 파와 시도가 시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껴져 있어요, 안 껴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껴져 있으면 그거는 완전한 사도의 음정이다 해서 완사도라고 합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완전 사도의 조건은 미, 파, 시도 둘 중에 하나가 껴져 있으면 완전 사도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증이나 감흥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이때부터도 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파하고 뭐가 있죠? 시인입니다. 몇 도일까요? 그 다음 마디. 파하고 시인 마디. 자, 파하고 시. 몇 도예요? 일단은 음정의 종류랑 상관없이 무조건 세는 거예요. 그냥 파, 솔, 라, 시. 4도구나. 무조건 4도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보세요. 파, 솔, 라, 시 중에 미나 파나 시나 도가 껴져 있어요? 안 껴져 있어요? 없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손이란 게 있어요. 손이란 게. 미하고 파 사이가 껴져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미하고 파라는 것 자체가 아까 기타에서 바로 역한 반음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완전 4도의 조건은 3.5 정도의 각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음이 하나 껴져 있는 상태인 미파나 시도가 있는,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인데, 반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파하고 솔도 온음, 솔하고 라도 온음, 라하고 시도 온음. 다, 이 정도예요. 예를 들면, 1이라고 봤을 때, 파하고 솔, 1, 솔하고 라, 1, 2, 그다음 라하고 시, 1. 이렇게 3cm라면, 예를 들면 3cm라면, 센치로 봤을 때, 원래 우리가 미파나 시도가 껴져 있다고 쳤을 때, 도레미파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도하고 레는 1, 레하고 미, 또 1을 해서 2, 미하고 파, 반음이라고 그랬죠. 0.5에서 2.5가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이. 근데, 미하고 파가 없는 파하고 솔 1, 솔하고 라 1, 라하고 시 1. 해서 반음이 원래 완전 4도의 조건보다 더 늘어나 있는 상태의 간격이. 그쵸? 그래서 이거는 증4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부분이 파하고 시인데요. 파하고 시는 증4도예요. 이걸 보고 이제 음악 용어로 트라이톤이라고도 하는데요. 온음이 3개 껴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음정 계산하실 때그 사이사이를 계산해 보세요. 파하고 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시하고 완전 사도의, 그러니까 각각의 대표들만 외워두시면 돼요. 대표들만. 완전 사도의 조건은 미파하고 시도 둘 중에 하나가 껴져 있으면 무조건 완전 사도인데, 만약에 안 껴져 있으면 증사도고. 그쵸? 그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미파하고 시도가 없으면 완전의 종류에는 증사도. 자,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음식표가 껴져 있는 건데요. 레하고 솔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타에서, 이쯤에서 이것 좀 설명하고 갈게요. 기타에서 완전 사도는 뭐냐? 도하고 파를 제가 쳐볼게요. 실제로 이 완전 사도의 음정을 기타에서는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그냥 임의대로 쳐볼게요.
지금 제가 친 게. 자, 완전 사도의 음정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여요. 이렇게 사도 음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도하고 파를 쳐보면 이게 울림의 사도의 음정이에요. 자, 지금 저도 코드 누를 때도 지금 사도 음정을 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사도의 음정도, 완전 사도의 음정도 써요, 많이. 자, 그러면 완전 사도에서 증사도의 느낌은 뭐냐면, 이게 증사도의 울림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쳐주냐면요. 이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뭐 계산하기도 바쁜데, 그렇지만, 이 증에 대한 음정에 대한 느낌, 완전에 대한 느낌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귀가 발달하고, 귀가 발달한다는 것은 코드가 들리게 되고, 코드에 들리게 된다면 거기에 맞아서 여러분들이 솔로이딩을 하면서 더 좋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코드로 만들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멜로디를 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정이 제가 들려준 이유가 이먼 이웃 나라에 있는 외계어가 아니라 실제로 음악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증사도. 사도, 완전 사도.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음악을 만드는 거죠. 지금 뭐냐면 증사도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입체적인 수업 진짜야 너무 좋네요. 자, 음정을 계산할 때 뭐부터 계산한다? 미파하고 시도가 껴져 있는지 완전 사도. 그 상황에서 안 껴져 있으면 증사도, 껴져 있으면 완전 사도. 만약에 두 개가 껴져 있다는 것은 더 줄어, 그러니까 미하고 파 사이에 하나가 껴져 있으면 완전 사도고, 두 개, 미파 시도가 두개다 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에는 미파 시도가 두 개, 한개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외울 거는 미파가 시도 둘 중에 하나가 껴져 있으면 완전 사도예요. 그리고 하나도 없으면 증사도. 자, 거기서부터 이제 또 출발합니다. 문제가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레하고 솔 샵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우리 아프리카 소금님 말이 정확히 맞아요. 뭐냐면, 여러분을 치니까 잘 모르겠지만 느낌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베토벤도 아니고 모차르트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느낌으로, 아, 그런 강렬한 느낌의 사도구나. 사도에서 좀 더, 아, 이런 우울한 느낌이 증사도의 느낌이구나. 막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제가 쳐줄 때. 자, 이제 또 계산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레하고 솔샵이 나왔습니다. 레하고 솔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몇 도? 둘중 하나가 껴져 있다. 그렇죠? 그럼 뭐다? 완전 사도다. 그렇죠? 자, 완전 사도인데요. 자, 완전 사도인데 문제는 임시 표시가 딱 뒤에 붙어 있어요. 뭐예요? 자, 완전 사도의 이 정도, 만약에 완전 사도의 거리다, 간격이다 라고 보시면 반음이 일단 완전 사도인 건 우리는 알아듣는데, 뒤에 게 더 올라갔네, 반음이. 그렇죠? 간격이 어때요? 증가했어요? 안 증가했어요? 증가했죠? 벌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증사도로 갑니다. 자, 그 다음은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자, 한번 또 계산해 주세요. 몇 도? 사도. 지금 우리 계속 사도하고 있지. 아, 이것도 빨리 넘어가겠다. 네. 자, 사도인데요. 자, 이번에는 미파하고 시도가 둘 중에 하나가 껴져 있어요? 안 껴져 있어요? 이제 다 떠는 거 임시표 보지 마세요. 임시표 보지 말고. 있죠? 자, 그래서 미라는 일단은 완전 사도의 조건이에요. 근데 앞에 플랫이란 게또 붙어 있어요. 그쵸? 플랫이란 건 뭐예요? 자, 앞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앞에 음이. 그다음 뒤에 음이 위에 있는 거예요. 플랫이란 건 뭐예요? 미에서 플랫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이 늘어났어요?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더 늘어났죠? 늘어나면 완전 사도에서 늘어나면 뭐예요? 그쵸? 증.
그래서 증사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파하고 시가 나왔습니다. 몇 도? 파솔라시. 사도. 사도. 자, 그 다음에 무슨 음정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자, 파하고 시 사이에는 미파하고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물어보고 있다. 있어요? 없어요? 네, 사도는 맞았고요. 파하고 시 사이에는 미파나 시도가 있어요? 없어요? 껴져 있어요. 그 사이에는 파솔라시 중에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없으면 뭐라고 했죠? 없으니까 그 사이에 반응이 없다는 뜻은 더 파하고 솔, 솔하고 라하고 시더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증사도예요. 없으면 증사. 그렇죠? 없으면 증사. 증사인데 자, 증사 것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다 띄고 생각했을 때. 자, 근데 이제 샵을 붙여볼게요. 일단은 띄고 생각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붙여요. 샵은 이제 증사도라는 걸 알았고, 샵이 있다는 것은 또 위에가 더 이렇게 벌어졌죠. 그렇죠? 그럼 증사도에서 더 늘어나면 뭐라고 했어요? 증사도에서 더 간격이 벌어지면, 증사도에서 여기 보이시죠? 화면 증사도에서 더 벌어지면 겹증이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에서는 없는 도수인데요. 이렇게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도수의 이름입니다. 겹증. 이 겹증 사도를 쓰냐? 잘안 써요. 그럼 어떻게 쓰냐? 그냥 이건 사도를 안 쓰고 시의 샵이면 도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샵5 아니면 플래식스라는 딴 이름 한 소리로 씁니다. 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일단 겹증 사도라는 겁니다. 증사도에서 반응도 올라간 거. 자, 그 다음 거, 쏘라고 도가 나왔습니다. 감이에요, 감. 감사도. 그래서 감사도고요. 약식으로는, 아, 약식을 안 적었네. 마이너스 사도. 증사도의 약식은 플러스 사도.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게 무조건 임시표를 띄시고 계산하는 거예요. 라에서부터 시, 레까지가 뭐예요? 사도인데 미파하고 시도 둘 중에 하나 껴져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사도예요. 라하고 레는 라, 시, 도, 레 완전 사도예요. 자, 완전 사도에서 그 대신 이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 라 앞에 뭐가 있죠? X 표시가 있죠. X 표시란 거는 더블 샵이란 뜻이에요. 반음을 두번 올린다는 거예요. 음악 용어에서 더블 샵은 샵을 두번 그리는 게 아니라 X로 표시합니다. X로. 음표 앞에 X가 있는 거는 더블 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완전 사도에서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완전 사도에서 라가 반음이 두 개죠. 올라갔죠. 분명히 올라갔어요. 반음이 하나 올라갔으니까 완전에서 반음이 줄어들었으니까 감사도 또한번또 줄었으니까 오, 너무 격감했어. 그래서 격감사도라고 합니다. 보세요. 격감사도를 용어로 두 번이 줄었다고 해서 더블 플랫 이런 의미로 BB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그 약식 기호는 없어요. 그냥 자 이제 사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라하고 레인데 똑같이 라하고 레 무조건 사도. 자 무조건 사도예요. 자 이제부터 임시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임시표를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라부터 붙여볼게요. 샵이 올라가 있죠? 하나 줄었죠? 완전 사도에서 줄으면 감사도. 그쵸? 근데 레에서 또 줄었어요. 위에서. 그럼 뭐예요? 이것도 겹감사도입니다. 자, 완전 5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5도. 또 완전 5도의 조건을 설명드리면 완전 5도도 완전 4도와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임시표 다 띄고 그 사이 키가 무슨 키든지 상관치 않아요. 임시표 다 띄고 그 음과 음 사이가 미파하고 시도가 둘 중에 하나라도 있냐 없냐예요. 있으면 완전오도, 없으면 증오도.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표를 붙여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도하고 솔, 도, 레, 미파, 솔, 오도예요. 그렇죠? 오도인데 중간에 미파가 있죠?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완전 5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만족해서 완전 5도라고 됐습니다. 퍼펙트 5도 해서 P5라고 약식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마디 도 플랫하고 솔이 있습니다. 이게 몇 도예죠? 자, 5도죠. 자, 그쵸. 도하고 솔은 미파가 있기 때문에 완전 5도예요. 자, 그렇다면 도에 플랫이 붙었어요. 그럼 몇 도일까요? 정답은? 자, 도하고 솔은 완전 5도의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미파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임시표를 붙여서 도에 플랫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도일까요? 그렇죠. 지금 5도죠. 왜냐하면 도에 밑에 도가 반음 더 내려갔으니까 간격이 더 벌어졌죠. 반음 간격만큼. 그래서 이거는 증 5도라고 합니다. 많이 쓰여지는 완전 5도의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원, 투, 쓰리, 포. 자, 지금까지 완전 5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완전 5도는 기타에서 아주 아주 많이 쓰여지는 음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파워코드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완전 5도예요. 완전 5도, 완전 5도. 도하고 솔. 하겠습니다. 자, 증오도를 한번 그러면 설명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증오도라는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자, 완전 오도를 일단 먼저 쳐드리면 이게 완전 오도거든요. 도하고 솔. 근데 증오도는 뭐냐면 여기서 증가했어요. 도를 반음 내렸으면 이런 증오도. 그러면 또 솔을 올려볼게요. 도하고 솔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더 올리거나 내리면 되니까 솔을 올려보면 완전, 그 다음에 증오도는 증오도의 소리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파하고 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또 맞춰보시죠. 파하고 도니까 파, 솔, 라, 시, 도. 5도죠. 자, 5도.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됐어요? 플랫이 됐죠. 그렇죠? 어때요? 반음이? 좀 닫혔어요. 줄어들었죠? 이 사이 간격이. 그래서 완전에서 줄어들면 감이에요. 당이나 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감오도 맞추셨습니다. 자, 레하고 라샵 있습니다. 자, 레가 플랫이에요. 내려갔죠?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완전에서 늘어난 증이에요. 또 라의 샵이 또 있어요. 또 반음이 올라가세요. 오, 반음이 또 벌어졌어. 겹증이 됩니다. 그래서 겹, 증, 5도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라하고 미, 라, 시, 일단은 무조건 임시표를 다 띄는 거예요. 다띈 상태에서 먼저 계산해요. 라, 시, 도, 레, 미, 5도. 그쵸? 5도죠. 라, 시, 도, 레, 미 중에 또 있죠? 시, 도, 가야? 그러니까 완전 5도예요. 라에서 미까지. 근데 또 임시표가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냐? 아래쪽에 첫 번째 음에서 라가 올라간대요. 그렇죠. 올라가니까 줄었잖아요. 이 사이는 결론적으로는. 올라갔어도. 자, 그러니까 감 5도에다가 또한번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줄었죠. 격감 5도라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완전 8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8도는 완전 8도만 써요. 증 8도, 감 8도, 증 8도, 격감 8도는 그냥 계산을 하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를 낸 거고요. 일단 실용적으로는 완전 8도. 흔히 말하는 옥타브만 쓰는 거죠. 옥타브. 자, 소리는
팔도의 느낌입니다. 그 자신의 한 옥타브 높은 음을 완전 팔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다 임시표 띄고 그 자신 도하고 도니까 팔도죠. 그쵸? 그냥 무조건 팔도라고 적습니다. 팔도. 자, 팔도에서 뒤에 음이 또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뭐죠? 완전에서는 늘어나면 뭐라고? 증팔도입니다. 그쵸? 증팔도. 자, 뒤에 거 볼게요. 도샵과 도. 뭐예요? 자, 요거 한번 문제 낼게요. 도샵과 도. 음정 종류 몇 도일까요? 자, 도하고 도그 자신, 자신 자신까지는 무조건 완전 팔도잖아요. 자, 완전 팔도인데, 앞에 도가, 그렇죠. 로사님 맞았습니다. 간팔도 맞습니다. 앞에 도가 올라갔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항상 아래에 있는 게 앞에예요. 위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앞, 뒤에 나오는 음이 뒤라고 봤을 때, 앞에 도가 올라갔잖아요. 샵을. 그러면 이둘 사이가, 반음, 저기, 거리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간팔도라고 합니다. 미 플랫과 미 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죠. 옆중 팔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완전 팔도 해볼게요. 솔하고 솔이 있습니다. 그 대신 앞에 솔에 샵이 붙어 있습니다. 더블 샵이. 자, 이건 뭘까요? 완전 팔도의 마지막 문제. 이거는 몇 도? 아, 맞았습니다. 격간 팔도 맞았습니다. 자, 격간 팔도. 맞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 박수 3번.